먼저 대관람차에서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을 두 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동글동글 이렇게 꾸며줄게요. 이렇게 대관람차를 다 그렸습니다. 이제 예쁘게 색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모로 만든 대관람차도 완성! 먼저 말의 목과 얼굴을 그려줄게요. 일축하게 그려주고 얼굴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귀도 앞머리도 그려주고 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눈도, 콧구멍도, 입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말 등에 천을 하나 씌워줄게요. 그리고 말의 다리도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꼬리도 이렇게 그려주면 말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이쁘게 색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반쪽 동그라미로 회전목마의 말을 완성했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그림 그리기 재미있었죠? 내일도 한이쌤과 즐겁게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럼 친구들, 미생놀이터에서 또 만나요. 창이 팡팡! 모두 안녕!